안녕하십니까. 오늘 유튜브 준봉입니다. 아, 바람 솔솔 불고 드디어 날이 맑아졌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이번 주 저번 주 내내 이제 비가 와가지고 따로 벌레 채집을 하기가 곤충 채집을 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오늘은 드디어 야외에서 곤충 채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곤충은 아니고요. 봄을 알리는 곤충이 있듯이 봄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이제 해충이 있어요. 근데 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해충은 절지동물문에 속하는 참진드기 쪽입니다. 네, 자료 한번 보시죠. 네, 오늘은 작은 소피 참진드기와 개피 참진드기, 일지 모르는 참진드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하긴 했는데 보면은 지금 멍멍이 목에 있어요. 아까 잡아온 것도 보여드리긴 했는데, 근데 야 둥이야, 우리 리트리버 귀엽죠? 이거 아까 여기 있었다니까. 어딨어? 씨, 야이씨, 일로와. 쫄았어. 알았어. 가만 있어봐. 어디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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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지? 뗐는데. 와, 씨. 와. 뗐어요 여기. 잘 안 보일 거야 아마. 가만 있어봐. 아씨. 가만 있어봐. 일단 갑시다. 보이시나요? 와, 씨, 엄청 크죠? 정말 저도 징그럽네요. 곤충강이 아니고, 이제 거미강이에요. 거미강 속으로. 얘가 아마, 이게 참진드기류인데, 참진드기 애들은 원래 몸에서 한 50배까지도 이제 피를 먹으면서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 부피가 이제, 50배까지 한마디로 늘어난다는 거고요. 지금 개체 암수를 구별할 수는 없는데 아마 암컷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피를 흡혈을 하고 알을 특이하죠. 흡혈을 하면서도 알을 낳는데, 와 진짜 징그럽다. 징그럽다. 최대줌이어가지고 지금 더 이상 확대는 안 될 것 같고. 와, 뒤집혀졌으면 좋겠는데. 징그럽죠. 이야. 보면은 봄철 여름철에 이제 봄철 여름철에 개나 고라니 멧돼지 등 이제 여러 포유류의 피를 흡혈을 해서 이제 알을 낳고 SFTS라는 이제 중증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그런 바이러스를 이 사람한테 매개를 해서 그 바이러스가 걸리면은 어린이나 이제 노약자들이 주로 그 혈소판 감소증에 의해서 사망하기도 하는데, 저희 같은 청년들은 그나마 조금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항상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종동정을 할 수 있는데 종동정을 하려면 일단 현미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밖에서는 현미경을 쓸 수가 없으니까는 그냥 이렇게 대처를 하는 건데, 와 이거 가까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가까이 보여드리지? 제가 이거는 자료화면, 사진으로 자료화면을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크기가 감이 안 오실 텐데 옆에 돌 하나 뒀어요. 대략 요만합니다. 엄청 크죠. 우리나라의 국내 참진드기 종류 중에서 롱지코니스라고 해가지고 헤마피살리스 롱지코니스, 그래서 작은 소피 참진드기와 그 다음에 하나의 뭐 이름 뭐지? 헤마피살리스 플라바? 라고 해가지고, 작은 개피 참진드기라고 이렇게 두 종이 있고, 거기에 또 익스레스라는 종이 있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건 이제 세 종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 이게 지금 아마 작은, 지금 입이 되게 짧아요. 뭐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입이 짧아가지고 보니까는 아마 작은 개피 참진드기 아니면은 작은 소피 참진드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 정도 크기면은 이제 알도 배고 해서 암컷일 것 같기도 하고요. 얘네 암수 구별, 얘네가 이제 곤충강이 아니라 이제 아마 거미강으로 알고 있는데, 거미강이기 때문에 약충 때
약충 때는 얘가 자리가 6개예요. 6개. 그러다가 한번 탈피를 몇 번 탈피를 거쳐서 이제 약충이 되면은 그때는 다리가 8개. 그 후로 성충 때 다리가 8개가 되는 아주 신비로운 마술을 보여주는 그러한 종이죠. 울까봐 무서워. 절대 손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절대 손으로 잡. 시간 영상도 보셨고요. 채집이 너무 활발하지 않았지만 제대로 채집하려면은 참견들기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포유류한테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어요. 그리고 알을 낳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큰 포유류가 몸에서 내뿜는 게 뭘까요? 암모니아 그리고 이산화탄소. 저희도 이산화탄소를 뿜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심하게 멧돼지나 노루, 고라니 같은 큰 야생동물들이 더 큰,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뿜잖아요. 이산화탄소 되게 과민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저희가 시중에서 보시는 먹는 그런 아이스크림 사면 드라이아이스 주잖아요. 그런 드라이아이스로 해서 유인해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기보다는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는 당연히 풀이 많이 자라고 얘들도 숨을 수가 있는 그러한 이제 여름, 8월, 9월, 7, 8, 9월 달 정도면은 가장 심하게 활동하고요. 그렇다고 지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보시게 된 참진드기가 계피 참진드기냐, 작은 소피 참진드기냐, 아니면은 이제 문득 참진드기냐, 이 세 종류 중에서 알 수는 없지만 아니다. 이 두 종류 중에서는 확실해요. 계피 참진드기나 작은 소피 참진드기 중에서는 아마 확실할 텐데 정확한 걸 보려면 지금 자료안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현미경으로 이제 뒤에 심판, 김견에 이렇게 라운드가 있어요. 그 라운드로 암수를 판별을 하고 대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이쪽이 뭐라 하는데 용어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성충인지 약충인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점점 날이 따뜻해질 텐데 소풍도 좋아요. 잔디밭에 앉아서 먹고 뭐 잔디 그런 것도 좋은데 항상 진드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저희가 진드기 스프레이를 매번 뿌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는 너무 긴 풀에는 앉지 마시고 그리고 산에 등산을 하셨을 때 이상하게 구덩이가 파여 있는 곳이 있어요. 멧돼지들이나 노루들이 잠을 자고 거기도 비비던 자리 있는데 그 지역에 가장 많은 참진드기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자리 가지지 마시고 물리더라면은 꼭 보건소에 가서 제거를 하시고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략 한 10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SFTS 감염됐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꼭 물리시지 않게 이런 풍선이나 바닥에 누워서 캠핑하는 곳도 야영하는 곳도 좋지만 꼭 진드기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